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 문구를 삭제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4시간 뒤에 실수를 인정하고 자유 문구를 다시 넣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개헌 관련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을 하기로 했고요. 현행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입니다. 통일 방향 관련 조항에서 자유를 삭제한 겁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를 빼는 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 형태의 통일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혼란과 대응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뜻이 잘못 전달됐다며 오후 10시 30분에 자유 단어가 들어간 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개헌안 조항은 여전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사회적 경제를 넣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